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28살 신모 씨. 지난달 26일 해양도시가스로부터 황당한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. 무려 37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. 처음에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. 황당하고 이제 뉴스에서만 보던 뭐 과다 세금 징수가 나한테 일어난 건가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. 1년 동안 고지서를 보내지 않다가 한꺼번에 내라고 통보한 겁니다. 이 오피스텔에서 수십만 원의 도시가스비를 한 번에 납부하도록 강요받은 세대수는 10여 세대에 이릅니다. 항의가 빗발치자 담당 검침원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. 그만큼 수출 안 할 수가 없던 계량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붙여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저희는 당연히 사람이 안 살고 있는데 뭐냐 숫자가 나오니까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생각했다니. 취재 결과 검침원이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실제 검침원 한 사람당 2,600가구를 확인해야 합니다. 검침 기간 12일 동안 하루 200여 곳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안에 있는 세대다 보니까 안 열어주시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. 그러다 보면 잡아내기가 어려워. 해양도시가스 측은 인력 채용 확대는 외면하고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원격 검침기타만 하고 있습니다. 허술한 검침이 계속되는 한 누구나 황당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